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 2016년 정준영 씨가 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정준영 씨 변호사가 휴대전화를 복구할 수 없다는 거짓 의견서를 경찰에 냈었다는 소식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이번 경찰 조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수사를 방해했던 셈인데 문제는 그 변호사가 이번 사건에서도 정준영 씨를 변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당시 가수 정준영 씨를 변호했던 변호사를 최근 조사했습니다. 당시 변호사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가 허위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정준영 씨는 2016년 8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정 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습니다. 이미 관련 증거를 삭제한 뒤 실제 포렌식에서 복원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맡겼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의 변호사는 포렌식 업체에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는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아 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로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휴대전화에 대해선 망실 처리, 즉 파손되거나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 씨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 의견서가 허위였음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포렌식 업체 명의가 아닌 변호사 본인 명의로 의견서를 작성한 만큼 허위 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무집행 방해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의 수사 방해 행위인데 문제는 이 변호사가 이번 사건에서도 정준영 씨를 변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해당 변호사가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받지 않는 한 수사기관이 먼저 교체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또다시 부실 수사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네,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끝까지 판단팀 김지성 기자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준영 씨 변호사를 보면 단순히 뭐 의뢰인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요 증거 자료를 꾸며서 과거에 냈었던 건데 이 사람이 지금 다시 또 변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 쪽에서 먼저 좀 변호인을 바꿔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예, 판사나 검사의 경우는 그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특정인과의 유착이 있거나 해서 공정한 재판이나 수사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면 네.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기피 신청과 같은 제도가 마련됐는데요. 하지만 변호사는 다릅니다. 판사나 검사 같은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피의자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건 사인과 사인, 즉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 수사기관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만약 이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또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변호사 자격이 상실되면 그때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 복구가 안 된다, 쉽게 해서 안 됐다라고 거짓으로 지금 의견서를 써서 낸 어떻게 보면 사문서를 위조한 거잖아요. 그게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 변호사가 그 복원이 안 된다라는 확인서를 그 포렌식 업체의 명의를 쉽게 말하면 도용해서 문서를 작성했다면 네. 그건 문서 위조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자기가 그런 안 된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거든요. 아. 이런 경우에는 문서 위조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고요. 그밖에 이제 증거인멸이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이 또한 역시 변호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당한 변호 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변호사가 증거인멸이나 또 수사를 방해했다 하더라도 결국 진실을 밝혀내는 건 수사기관의 몫이란 얘기죠. 뭐 현행법상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협회 차원에서는 그런 어떻게 문제를 일으킨 변호사는 징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변호사법에 보면 24조에 그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또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한 건 당연히 이 조항 위반에 해당이 되겠죠. 네. 하지만 징계는 가능하지만 또 이 징계 절차에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사건 도중에 징계가 일어날지는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 그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당시에 이제 변호사뿐 아니라 수사했던 경찰도
증거를 없애려했던 정황이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변호사랑 경찰 사이에 좀 유착 관계도 의심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 그 경찰이 뻔히 포렌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네. 허위로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확인 사람한테 써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요청했다는 사실 보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과연 이게 당시 수사팀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다른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저희도 의문입니다. 때문에 네. 변호사와 이 수사기관 간의 유착이 있었는지도 이번 수사 대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아, 저희는 이 해당 변호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 경찰이 반드시 이 부분도 꼭 짚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끝까지 판다팀 김지성 기자였습니다.